스마트폰에 감전됐어요. 한 번만 시켜주라. 싫은데 내가 왜 내려. 윤아 형! 윤아! 윤아야 정신 좀 차려봐! 윤아! 윤아! 아, 괜찮아? 아, 왜 그래? 아니 몰라! 감전됐나봐! 뭐? 윤아가 엄마 폰 만졌어. 뭐? 윤아야 괜찮아? 근데 나 손이 빨개. 아빠 많이 놀랬다. 내가 얼음주머니 만들어 올게. 아 근데 병원에 안 가도 될까? 에이 별로 안 다쳤잖아. 그냥 열 빼고 화상연고 바르면 돼. 아니 손이 빨갛네. 윤아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자 윤아야 얼음 찜질 하자. 응. 어디 뭐 더 아픈 데는 없고? 아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30분 후 열이 좀 빠졌겠지?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빠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 줄 알아? 나도 전기통 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아빠 근데 감전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감전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전은 조심해야 돼. 그래. 감전이 되어 손에 화상을 입었던 친구가 왜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걸까요? 1번 얼음찜질을 해서, 2번 음료수를 먹어서, 3번 병원에 가지 않아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병원에 갔어야 됐나? 3번인가? 손만 조금 데였는데 무슨 병원을 가. 아 집에 화상연고도 있었는데. 아 그럼 음료수를 마셔서 그런가? 2번인가? 음료수 마시는 게 감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음료수를 마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쓰러졌잖아. 아 2번이야! 아니야 난 얼음찜질을 해서 그런 것 같아. 1번! 자 그럼 우리 친구가 왜 쓰러졌는지 한번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병원에 가지 않아서! 네? 아니 손바닥만 조금 데였는데요? 네, 우리 친구처럼 전기에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를 전기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전기화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은 다른 화상과 달리 정도가 심해요.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장기와 근육의 손상 및 마비가 올 수 있고 특히 심장 근육에 손상을 입은 경우 심장이 정지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화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조직이나 내부 장기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잘 평가해봐야 합니다. 아, 집에서 막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즘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감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항상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다 감전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요즘은 목욕을 하면서 충전기가 연결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감전이 되기도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탁기와 낡은 전선을 사용하다 감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방수되는 스마트폰을 욕실에서 사용하다가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절대로 욕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윤아는 욕실이 아니었는데요? 네, 충전하는 동안에
아주 높은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PC방에서 충전 중인 폰을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전자기기에 어떤 결함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전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겠네요. 저도요. 자, 우리 친구는 오늘 폰에서 손을 바로 놓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높은 전압에 감전이 되면 물체를 손에서 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기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차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는 물체로부터 떼어놓아야 해요. 선생님,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얼음주머니는 오히려 상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빨리 차가운 물로 식히면서 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그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삐뽀! 돌아왔다! 내가 차가운 물 가져올게! 그래. 괜찮아, 유나? 많이 놀랬지. 아직도 빨갛다. 자. 그래. 자, 먼저 화상당한 곳에 열을 식히고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응. 자, 상태가 어떤지 병원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응. 자, 다 같이 병원으로 출발! 자, 머리가 아파요. 우와, 덥다. 내가 먼저 왔어, 저리 가. 내가 먼저 왔거든? 엄마, 더워. 에어컨 좀 세게 틀어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좀 있어. 집이 이렇게 추운데 에어컨을 더 틀어? 덥단 말이야. 알았어. 며칠 후. 엄마, 나 너무 머리가 아파. 응? 어머, 열나네. 그러니까 에어컨 밑에 있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그러지. 감기 걸렸어. 몸이 너무 떨려서 추워. 안 되겠다. 여보, 에어컨 좀 꺼. 알았어. 아, 더워. 그러면 에어컨 온도 좀 올리고 유나는 엄마처럼 옷 하나 걸치고 와. 엄마는 감기약 가지고 올게. 엄마, 나 너무 머리가 아파. 깨질 것 같아. 뭐? 아니, 약 먹었는데 왜 그러지? 아니, 미안해. 감기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에어컨 때문에 여름 감기 많이 걸려. 유나, 왜 그래? 목이 좀 뻣뻣한 것 같아. 목이? 애가 왜 이러지? 여름 감기는 원래 여기저기 막 아프고 그러잖아. 그런가? 유나야, 밥 먹고 감기약 또 먹자. 유나! 감기인 줄 알았던 우리 친구,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번, 열이 나는데 옷을 덧 입어서. 2번, 감기약만 먹어서. 3번, 에어컨을 끄지 않아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번이네, 1번. 열이 나는데 옷을 입히면 안 되지. 원래 열이 나면 해열제도 먹이고 몸의 열을 낮춰야 된다고. 아니지. 집이 그렇게 추웠는데? 그리고 유나가 감기인데 옷을 얇게 입혀? 저는 3번이요. 에어컨을 끄지 않아서. 내가 에어컨 끄라 그랬지? 아니야. 유나 옷 입었었는데 뭐. 혹시 감기약만 먹여서 그런 거 아닌가?
입원 아니에요, 박사님? 아니, 종합감기약에는 해열제랑 두통약 다 들어있는 걸? 아, 그리고 유나는 콧물도 안 나고 그냥 머리만 아프고 열이 났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막 구토도 했었고 그리고 목이 뻣뻣하다고 했었어. 아닌데, 아, 감기가 맞는데.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2번! 감기약만 먹여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병원에 가지 않아서. 아니 박사님, 여름 감기는 겨울 감기보다 심하지 않아서 그냥 종합감기약 먹고 며칠 쉬어만 주면 낫던데요? 네, 감기라면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친구는 감기가 아닌 다른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뇌수막염. 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얇은 막인 뇌수막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 치료를 늦게 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뇌수막염 중에 세균성 뇌수막염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뇌에 영구적으로 손상을 주어 청력이나 시력 손상, 학습장애, 행동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신체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정상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후유증 없이 7일에서 10일이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역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뇌수막염은 감기와 다르기 때문에 뇌수막염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은 뇌수막염에 맞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뇌수막염에 걸리면 감기와 마찬가지로 열이 나고 춥고 몸이 떨리며 심한 두통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감기와 달리 뇌수막염은 염증이 생긴 뇌수막에 통증감각신경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뇌수막염에 걸리면 머리가 깨질 듯이 매우 아프고 구역질을 하거나 구토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목이 뻣뻣해지기도 해요. 그 이유는 뇌수막이 척수로 이어져 있어 목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목이 뻣뻣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는 감기에서 나타나는 열이나 두통 이외에도 구역질과 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뇌수막염을 의심해서 병원에 빨리 갔어야 해요. 아, 그래. 맞아. 막 구역질을 하고 막 목이 뻣뻣하다고 했을 때 좀 이상했었어. 감기랑은 다르구나. 아, 맞다. 박사님, 그런데 우리 유나는 뇌수막염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네, 앞서 알아봤듯이 뇌수막염에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맞은 뇌수막염 예방주사는 좀 더 위험한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하는 거예요. 12살 아래 어린이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줍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맞았어도 걸릴 수가 있구나. 네, 뇌수막염과 같은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게 되면 감기나 독감뿐만이 아니고 오늘 알아본 바이러스성 뇌수막염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감기와 비슷하지만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 있는 뇌수막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겠죠? 네!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삐뽀! 돌아왔다! 엄마, 나 머리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그리고 막 목이 뻣뻣해. 감기 증상과 비슷한데 구토를 할 것 같고 목이 뻣뻣하다면 병원으로 가서 감기인지 뇌수막염인지 알아보자.
자, 그럼 병원으로 출발! 심장이 멈췄어요. 헛둘! 헛둘! 어이구야! 어이구, 상쾌하다! 어이구! 헛둘! 아유, 안 올라오고 뭐 하는 거요? 장인어른, 아, 좀 쉬엄쉬엄 하시죠. 그래요, 아빠.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아이, 운동이 힘들어야 운동이지. 그 안 힘들면 그게 운동이야. 어? 이 정도는 돼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박수 이렇게 칠 수 있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봐. 이건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다리에서 나는 거야. 어때? 봐봐, 이렇게 해요. 운동. 잠깐만. 잠깐만 이게. 어머님. 오빠. 어머님. 오빠. 어머님. 오빠. 어머니. 왜 그래요? 아버님 숨을 안 쉬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어떡해. 심장도 안 뛰잖아. 아버지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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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119에 전화할게. 아버님. 아버님. 아빠. 학교에서 그랬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 수 있대. 아, 심폐소생술. 아, 그래. 잠깐만 좀. 심장 다치고? 왼쪽에 빨리 와주세요. 네. 그래. 그런 게 있었지? 결국 119가 도착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첫 번째, 119에 전화를 늦게 해서. 두 번째, 왼쪽 가슴을 눌러서. 세 번째, 인공호흡을 안 해서. 과연 이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19에 그렇게 늦게 전화한 것 같진 않은데. 맞아. 그럼 내가 왼쪽 가슴을 눌러서 그런가? 심장은 왼쪽에 있는 거 맞는데? 그치. 아참, 우리가 인공호흡을 안 했잖아.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119에 전화를 하는 건 아주 잘했어요. 아무리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빨리 옮겨가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한 후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요? 아, 맞아. 선생님, 아까 저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요. 아, 하긴 했는데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왼쪽 가슴을 눌렀기 때문이에요. 왼쪽 가슴이요? 왼쪽 가슴을 누르면 안 되나? 네, 왼쪽 가슴을 눌러주는 것도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과연 심장만일까요? 폐도 멈춰있죠. 그래서 멈춰있는 심장과 폐 모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이죠.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인데요. 심장과 폐는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폐도 멈춰 숨을 쉴 수 없고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심장과 온몸에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답니다. 이때 심장을 눌러 뇌와 심장에 산소가 포함된 피를 공급하게 해주고 숨을 불어넣어 폐에 공기를 공급하게 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과 폐가 멈추게 되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뇌는 4분에서 6분 안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손상이 되어 나중에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살아날 확률이 2배에서 3배는 높아진다는 사실. 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방법으로 눌러주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자, 이제부터 심폐소생술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요. TV를 보는 우리 어린이들은 베개를 놓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일단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줍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서 반응을 확인하는데요. 반응이 없을 때는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심장 압박인데요.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슴 정중앙 부분에 한쪽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손을 위에 얹고 깍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팔은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쭉 수직으로 편 상태에서 바로 압박을 하면 됩니다. 이때 압박할 때는 5cm 정도 미터의 깊이로 충분히 압박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 생각보다 좀 빠른 상태로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웁니다. 반응이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땐 바로 심장 압박에 들어가면 됩니다. 체중을 실어서 약 5cm의 깊이로 흉부를 압박해 주는데 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30번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공호흡을 시행하면 됩니다. 환자의 이마를 잡고 한 손으로는 턱을 든 다음 숨을 크게 두 번 불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네. 그래. 자, 이렇게 환자가 깨어나거나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장 압박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하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뭐해? 우리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자, 그럼 돌려드리죠. 시간 되돌리기. 삐뽀 삐뽀. 돌아왔다. 그럼 내가 119에 먼저 전화할게. 네. 그럼 나는 심폐소생술을. 자, 숨도 안 쉬시고 심장도 안 뛰니까 젖꼭지 사이를 이어서 가운데 두 손으로 깍지를 끼고 빠르게 30번. 아빠, 깊게 눌러야 돼? 알았어. 다음에는 턱을 들고 인공호흡 두 번. 인공호흡 두 번. 발 아프지. 자, 다시 한번 깍지를 끼고. 아빠, 할아버지. 아버님, 정신 들어요? 아이고, 잘 왔다. 아,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아빠. 그래.